하라 청문틀 학습법에 백수에서 익혔던 둘이서 뚫은 방패간 둘이서 뚫은 방패간 둘이서 뚫은 방패간 둘이서가 뭐야? 네, 기본 보수 둘이지요. 네, 둘이. 자, 위에 그림을 보세요. 둘이 그랬네요. 둘이는요, 가로긋기 두 개가 합쳐졌죠. 또는 그 손가락 둘, 손가락 둘을 합해서 둘이. 다음은 뚫은 그랬어요. 뚫은이 뭐예요? 가로긋기. 획수에서는 물론 뚫을 권. 자, 그림 보십시오. 뚫을 권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부수 글자가 합쳐지면서 또는 우리가 아하라 창문틀 학습 비법에서 둘이는 예, 하나 가로긋기 또 하나 가로긋기 이래서 둘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세로긋기 뚫을권 자, 이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바로 뭐가 됐습니까? 방패간 방패간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군요. 자, 이번에는 획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획순, 필순, 쓰는 순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그림 보십시오. 오른쪽에 그림 둘이 하나 둘 그 다음에 마지막 중간에 뚫을 건 그래서 모두 3획으로 방패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아하라 창문틀 210자 부수 학습 비법의 그 교재 내용에 있는 그 써가는 순서 획순 써가는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프린팅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여러 번 쓰면서 정확하게 익히되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연상을 하시면서 둘이서 사람 둘이서 뚫고 있는 장면 무엇을 방패를 뚫고 있는 장면 둘이서 이제 꿈속에서 어떤 용사가 돼가지고 방패를 갖다가 큰 창으로 쫙 뚫고 있는 장면 그 전체를 항상 그 장면을 연상하시라 그랬어요. 방패의 모양을 본뜬 부수 글자인 방패간 방패간? The radical letter modeled after the shape of a shield? 적의 창이나 화살을 막는 데 썼던 막을 간 막을 간? The letter using to block an enemy's spear or arrow? 막다, 구하다, 범하다와 관련된 막을 간, 방패간, 범할 간 막을 간, 방패간, 범할 간 The letter relating to block, save, commit 막을 간, 방패간, 범할 간, 부수가 들어간 글자의 예를 들면 김윤재가 태어난 해는 2021년 할 때 해년에 막을 간, 방패간, 범할 간, 부수가 들어있고 불안하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것이 행복이야 할 때 다행행에 막을 간, 방패간, 범할 간, 부수가 들어있으며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일 때 평범하다고 해 할 때 평평할 평에 막을 간, 방패간, 범할 간, 부수가 들어있고 얼마 되지 않는 양이니 약간만 먹어봐 할 때 막을 간, 방패간, 범할 간, 부수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익히고 있는 9자 획수만으로 한자의 214자 부수 모두를 익히는 상당히 특이한 아하라 214 한자 부수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